조선시대 문신인 김한국은 대제학과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이 되도록 소리내어 글을 읽고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그의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한국이 놀라 그녀를 자세히 보니 자기 집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 처녀였습니다. 김한국은 무슨 연유로 야심한 시각에 이곳까지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한국이 재차 물어보자 그녀는 담장 너머로 우연히 김한국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남몰래 연모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아 뜰을 거닐고 있었는데 글 읽는 소리가 들리자 용기를 내어 찾아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한국은 그래도 남녀가 유별한데 처녀를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군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몸가짐을 정숙하게 하고 훗날 좋은 배필을 만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한국은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처녀의 방탕한 마음을 잡아야겠다며 회초리를 꺾어오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처녀는 무안한 얼굴로 나가더니 잠시 후 회초리 한 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녀는 군자로 인하여 저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종아리를 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치마를 걷어올렸습니다. 김한국은 회초리를 들어 몇 대를 때린 후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더 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아리에서 피를 흘릴 때까지 때려주셔야 오늘의 일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저의 방탕한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처녀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김한국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처녀는 아픔을 이기지 못해 자리에 주저앉아 치마로 다리를 감싸며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부터 이웃집 처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 역시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한국은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다가 김유사와 때 파직되어 경기도 이천으로 낙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직접 호미를 들고 농민들과 같이 농사를 지었고 떨어진 쌀 한 톨, 콩 하나일 뿐 아니라 심지어 쌀의기와 겨한 웅큼까지 모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벼슬까지 지낸 학자가 쌀의기까지 주워가며 쪼잔하게 군다고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알뜰하게 모은 곡식을 밑천으로 연못가에 정자를 짓고 강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자녀를 모아놓고 글과 행시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또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부녀자들까지 모아 행실과 부덕을 교육하며 빈궁한 그들에게 저축한 곡식을 풀어 많은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문전에는 고아는 물론 과부들까지 줄을 지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한양에는 김유사화를 일으킨 당파들이 김한국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문이 나니 흉을 잡기에 좋았습니다. 김한국이 시골에 가서 과부들을 유린한다. 가난한 백성들의 대빡곡식을 긁어모아 정자를 지었다며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골에서 교화를 빙자하여 농촌 자녀들을 모아 작당하는 것은 조정을 반격하자는 역모의 시초일 것이라고 모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사헌부 관리로 있던 두 형제가 퇴청해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김한국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한국을 잡아올려야겠는데 역모를 해야겠지. 그런 소인이며 간사한 자가 역적지린들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쌀 한 톨까지 다 주워 모으니 소인이 맞으며 과부들이 재직처럼 드나드는데 여자는 가까이 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음란한 행세를 했을 것이며 그런 자가 역모의 뜻을 안 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얼굴빛이 변하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형제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국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를 그릇되게 처리한다며 아들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은
김한국에 대한 소문을 어머니께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김한국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으며 분명 그런 역적질을 할 소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종아리가 드러나도록 치마를 걷어올린 후 자신의 종아리를 똑똑히 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자세히 보니 한치가량 아련하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종아리를 맞은 흉터라며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처럼 어두운 밤에도 양심을 지키며 여자를 멀리하던 학자인데 과부를 어쩌느니 역적질을 하느니 할 리가 있겠냐며 정색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훈계를 받고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먹은 후 시집을 온 것이라며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아들은 묵묵히 어머니 앞을 물러나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김한국이 대인군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의 훌륭한 어머니를 있게 한 사람이라 생각하니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두 형제는 김한국의 일에 대해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역적이나 간신들이 음흉한 짓을 하려면 남모르게 비밀리에 할 텐데 김한국처럼 공공연하게 부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역모를 작당할 때도 은밀하게 움직일 텐데 백주의 사람들을 강당에 모아 강론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김한국을 구원해 주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조정에 들어가 김한국의 인격 됨됨이와 무죄를 역설하였고 김한국은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훗날 김한국은 다시 등용되어 대제학에 올라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